네,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해지면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. 섬 지역에 이어 광주 일부 마을에서도 지하수가 말라버려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고우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마당한 우물이 바닥을 훤히 드러냈습니다. 우물물이 말라버린 지도 어느덧 한 달여. 40년째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박경순 씨도 처음 마주한 상황입니다. 저기 샘편 지간 40년 정도 되는데 불편 없이 살았어요. 근데 올해 갑자기 물이 안 나오니까. 수도관이 지나는 부지 문제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호수를 연결해 이웃집에서 지하수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마저도 곧 말라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선뜻 설거지나 빨래를 하기 망설여집니다. 가뭄 들어가지고 지금 난리 중인데 뭐 농작물은 저리 가라 하고 우선 집에서 물이 안 나오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. 그린벨트 안에 있는 정기순 씨의 집도 지하수가 말라버린 지 오래입니다. 이웃집과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물을 끌어오기도 여의치 않습니다. 결국 논에대는 물을 퍼와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이 물을 끓여 식수로까지 사용합니다. 빨래가 못 오지 집에서. 아이고, 도로가에 물 있어. 거기서 해.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지하수를 쓰는 마을은 광주에만 모두 32곳.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물과의 전쟁을 치르는 주민들은 야속한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